예, 오늘 차기도 썩은 성 갔다 왔고요. 보통 갔다 오시면 이렇게 살림통을 물을 많이 담으실 필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포기 넣어놓으시고 물을 많이 담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요. 물을 많이 담으실 필요 없고 적당히 담으시면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 많이 담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종아 조가네. 으이씨. 으이씨. 물고기는 이렇게 저희들 어항에 넣었다가 손님들 구경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방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수건, 그 다음에 낚시 타올하고 장갑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거 따라오시면 뜨거운 물에 콩콩 담그셔가지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잠가 놓으시고 다음날 이렇게 한번 헹구시면 비린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시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밀하고 오늘 사용하신 밀 하고 뜰채 다 닦아주셔야 되는데 뜰채는 어차피 와스로 닦아줄 거고요. 와스로 닦아줄 거고 낚싯대하고 오늘 사용하신 밀은요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사용하신 거는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보시면 염분이 가득하죠. 소금기가 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뭐 수돗물로 헹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수돗물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헹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뿌려놨다가 밀 정비하고 그다음에 낚싯대도 닦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밥 정리하는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밑밥들이 남아요. 그러면 굳이 뿌릴 필요 없습니다. 고기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워낙에 뭐 좋은 밑밥들 많이 섞었잖아요. 그대로 봉지해서 봉지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갖다 사용하시면 크게 지장 없고요. 이것처럼 뭐 아무거나 세척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낚시터에서 사용했던 쓰레기는 이렇게 봉지 한 곳에 넣으셨다가 쓰레기통에다 한 번에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청소하면 됩니다. 남은 밑밥을 항상 여유있게 가져가셨다가 다시 갖다 놓으시는 게 훨씬 납니다. 이거 여유없이 하시는 것보다 밑밥은 항상 여유있게 준비했다가 여유있게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하셔야지 실제로 고기 들어왔을 때 여분의 밑밥이 없으면 여분의 크릴이 없으면 엄청 고생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게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으쌰. 낚시 갔다 오신 그 밑밥통하고 박하는요 지금처럼 남은 거는 뭐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기타 다 사용한 박하니나 뭐 거치대, 미끼통, 주걱통, 살림망 이렇게 다 청소하시면 되는데 이게 낮에 좀만 굳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꽉 채워가지고 좀만 불리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집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바닷가에서 어느 정도 헹궈서 오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업장이 있으니까 편하게 하는데 집에 사실 적에는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좋죠. 그리고 남은 밑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지에다가 이게 워낙에 이제 좋은 밑밥들을 저희들이 배합해서 브랜딩을 하기 때문에 밑밥들은 이렇게 했다가 볼류대나 또는 강한 지류대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집어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뭐 정리를 마쳤고요. 아, 오늘도 뭐 보람됐습니다. 진짜 이거 누가 이런 거 돈 주고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했고 뱅여놈들도 건강하게 잘 뭐 오짜 뱅여놈도 있고요. 잘 살아있네요. 잘. 저희 두모리 리조트 두모리의 피싱샵 오시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큰 뱅에도 이렇게 수족관에서 기르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